생각하실 직사각형 ABCD 안에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때 AB의 길이랑 BC의 길이의 B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요 길이 대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네. 그치? 길이의 B를 구해달라고 하면은 요 길이 요 길이 정도에다 내 마음대로 그냥 세팅을 해도 돼. 맞아? 네. 그럼 알아서 요 길이가 얼마인지 요 길이 요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은 요 길이 이거 대 이거로 내가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좀 편하게 가보자. 자, 여기는 요 길이가 1이었을 때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 이 정삼각형을 보통 나눌 때는 이렇게 반 딱 쪼개가지고 1대 2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1이라고 놔버리고 여기 요 길이가 2분의 1 때는 좀 불편한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는 요 길이를 보통 2라고 세팅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2였을 때 여기는 2 길이 여기는 2 길이가 얼마가 될까 이것만 난 지금부터 구하면 끝. 그치? 그럼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정삼각형이란 말이지. 그치? 정삼각형. 여기는 얘도 정삼각형, 여기는 얘도 정삼각형. 근데 얘는 정삼각형이 반쪽짜리. 맞아요? 응.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대상은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거기 있는 걔를 이왕에 여기는 요 점을 줬잖아요.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맞닿아 있는 점이고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 나는 여기는 얘랑 평행한 요런 직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이 길이를 대신 구해도 상관없겠구나. 그치? 그럼 이제 보자. 파트를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되죠? 네. 그러라고 얘를 2라고 둔 거지. 됐지? 네. 그리고 얘도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등변삼각형이에요. 네. 이등변삼각형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학을 내렸다는 이 이야기는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 대 여기는 얘가 1대 1이었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는 요 정삼각형 기준에서 보자. 오케이? 이건 정삼각형 기준에서 보자. 여기는 요 길이는 여기는 요 길이의 반이었겠네요.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또 여기는 이 길이의 반이었겠네.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네. 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만 구하면 땡이겠군요. 여기는 요 길이만 구하면 땡이겠군요. 여기는 요 길이 하나 구해버리면 그거에 하나 둘 세 배가 나머지 여기는 요 길이가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럼 나 이제부터 무슨 길이를 구하러 갈 거야? 요니 요 길이를 구하러 간 거야. 혹은 요니 요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정삼각형에서 나는 뭘 알고 있는 중입니다. 높이를 알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요니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요기는 이 길이로 가볼까?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아니요. 3분의 2루트 3. 그렇지. 이렇게 쓸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 나왔잖아. 루트 3분의 뭐겠어? 1이겠지. 그럼 거기에 3배니까 여기 이 길이는 얼마였겠어? 루트 3분의 3이었을 거란 말이야. 얼마였단 뜻이야? 루트 3이었단 뜻이지. 맞아요? 네. 그러니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였겠어? 이 길이는 2루트 3이었을 거야. 맞아? 그럼 얘 대 얘가 궁금했으니 답은 1대 루트 3이었군요.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구나. 모르겠어요. 다시 풀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합니다. 네. 알죠? 오늘은 피타고라스를 다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생각해 쪽을 좀 넘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4분원, 이렇게 4분원, 이렇게 4분원, 이렇게 4분원들을 다 줬어. 그렇지? 그리고 만나는 여기는 요점과 여기는 요점과 여기는 요점과 여기는 요점을 줬어요. 그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어이구, 그럼 나는 여기는 이 길이를 알면 끝나겠네요. 네. 됐죠? 네. 근데 여기는 이 길이를 알아도 되지 않니? 대각선은 알아도 되잖아. 네. 그렇지? 정사각형이니까. 네. 어쨌든 나는 여기는 얘,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 중에서 원하는 길이 하나만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으면 끝날 것 같아. 한번 보자. 좋아. 자, 이렇게 4분원을 줬다는 건 뭘 줬다는 거라고요? 여기는 요 꼭지점에서부터 여기는 요 길이까지 갔고요. 여기는 요 꼭지점까지 여기는 요 길이까지 갔다는 뜻. 맞아? 네. 갔다는 뜻. 한번 봐봐. 여기 요, 요거랑 같다는 뜻이야, 그치? 네. 요건 살짝 지울게요. 요렇게 지울게. 그리고 여기는 이 4분원을 줬다는 얘기 또 뭐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는 얘랑 같다는 뜻. 네. 맞아? 아이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가 다 같네요? 네. 맞아요?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아이고, 여기는 얘 몇 도였군요? 60도. 60도였군요. 여기는 얘가 몇 도였군요? 30도. 30도였군요. 됐습니다? 네.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산의 발을 내렸어요. 네. 여기는 이 길이가 당연히 1이었을 테니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였겠어? 루트 3. 3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기 요 길이. 그렇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궁금하다면 이 루트 3에서, 요 루트 3에서 요 길이만 빼버리면 되잖아. 여기는 요 길이는 여전히 2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 내가 원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루트 3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버리면 끝나겠네요. 네. 그치? 얘는 뭐가 됩니다? 2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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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해버렸어. 여기는 이 길이가 얘였대. 맞아? 네. 여기는 이 뭐가 궁금하대? 넓이가 궁금하대. 못 할 수가 없지. 네. 됐습니다. 보자 보자 보자. 이번에는 ABC와 ABC와 그 다음에 DEF 여기는 얘의 넓이의 비가 궁금합니다. 넓이의 비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길이의 비를 구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아? 길이의 비를 구해서 그걸 제곱비로 넓이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난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볼라 형제. 몰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 그지? 나는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비를 현재 구하고 싶은 중입니다. 됐어? 그랬니? 네. 여기에는 그럼 이 삼각형에 집중을 해봐야지. 여기 이 삼각형. 직각이잖아. 여기 몇 도야? 60도겠지.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2a. 여기는 얘가 a. 여기는 얘가 루트 3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전히 여기는 얘도 뭐겠어? a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가 됩니다? 3a가 됩니다. 끝났죠? 네. 그럼 얘대 얘는 3대 루트 3이잖아 길이비가. 네. 걔를 제곱하면 9대 3일 거고요. 네. 3대 1이겠죠. 네. 별거 아니다, 그지? 다음 가봅시다. 봅시다. 얘는 뭘까요? 자, 궁금한 게 뭐였어요? 궁금한 게 A, O, B라고 하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수직이고요. 네. 오케이? 수직이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를 다시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만 알아내면 사실상 끝나겠다. 그렇지? 저도 삼각형 넓이가 궁금했어요. 여기는 요 길이 정도는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를 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4잖아. 네.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였을 거야. 네. 그렇다면 여기 6이니까 얼마겠어요? 2루트 5가 됩니다. 됐죠? 네. 그럼 하나의 길이는 2였어. 그럼 나 이제 나의 관심사. 그럼 요 길이를 구할지. 요 길이를 구할지. 요 길이를 구할지. 그럼 이제 봐봐. 여기는 요점의 좌표 내가 지금 알았거든. 네. 그럼 이제 나의 관심사는 어떤 점에 꽂혀? 그렇지. 여기는 요 점에 꽂히지. 여기는 요 점의 정보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 점은. 이 함수 위에 있는 정의는 뭐? 맞아? 그리고 이 직각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점이군요. 두 가지 상황이야. 다시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고 이 직각 삼각형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이었어. 꼭지점이었어. 모르겠어. 자, 다시 뭘 모르겠어? 아, 이 점의 상황은 판단됐지? 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는 식을 하나 만들 거야. 봐봐, 우리가 하는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되게 단순해요. 모르는 점이 발견됐어요. 그 모르는 점은 가정하는 거야 그냥. 네. x 좌표를 가정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y 좌표가 나올 테니까. 네. 그렇지? 가정을 했다는 건 미지수 하나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나는 미지수를 해결하려면 식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얘기. 네. 자,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잖아. 네.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뭐랬어? 네. 봐봐, 간단해. 자, 좌표 평면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그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점이 두 개가 발견됐으면 그거를 이어요. 네. 이었으면 이 점에 대한 다시 이 점에 대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보조선으로 씁니다 보통. 다시 여기 있는 이 점도 마찬가지로 x축과 평행한 직선과 y축을 평행한 직선을 보조선으로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 선은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라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2,4였어요.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a,a의 제곱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 x가 여기는 a였던 거고 여기는 x가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믿었을까? y는 a의 제곱이었던 거고 y는 뭐였던 거야? 4였던 거지.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 그럼. 근데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식이잖아, 식. 어떤 식이 궁금한 거야? a에 대한 식이 궁금한 거야. 왜냐면 나는 A라는 미지수를 놨잖아. 맞아? A라는 미지수를 놨으니까 A는 식을 구하는데 정확하게는 얘는 얼마다 라고 하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세워야 된다는 뜻이거든? 네. 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항식도 있고요. 아. 무리식도 있고요. 아. 그렇죠? 됐어? 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 길이는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중이야.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길이도 여전히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하나의 등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a에 대한 식과 그 다음에 그냥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뭘 만들 수 있어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만들어버리고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A 값을 구할 수 있군요 라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해됐어? 네. 가보자. 자,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얘 빼기 얘 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요다 쓸게. A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더하기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됐죠? 거기다 원래 루트가 있겠지? 네. 근데 어차피 이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안 쓸게. 네.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얘래 얘 되는 거야. 제곱하면 20입니다. 맞아요? 네. 요거 제곱하면 20. 은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은 얘 빼기 얘니까 얘는 A의 제곱. 얘 빼기 얘는 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내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도 원래 루트가 필요하지만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쓸게. 그럼 현재 이렇게 되니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4는 더하기 A의 4제곱 마이너스 8, A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20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이 되면서 A의 4제곱이랑 A의 4제곱 사라지고 A제곱이랑 A제곱 사라지면서 남은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A에 대한 2차 식이 되어버렸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8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A에다가 더하기 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로 나눠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2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빼기 10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럼 여긴 얘가 2고, 여긴 얘가 1이고, 여긴 얘가 2고, 여긴 얘가 5고, 여긴 얘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면 인수분해 되잖아. 네. 그치? 그럼 여기서 A값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2분의 5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근데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네. A는 양수여야 되잖아. 네. 그치? A는 얼마였군요? 2분의 5. 됐어? 네. 그럼 A값 나왔으면 요거 제곱도 나올 거고 나는 여기 요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지? 네. 맞아? 이제 얘 곱하기 요거 2분의 1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 여기 계산할 게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하다 보면은 그 계산이 되게 더러울 때가 많아. 그치? 그래서 엄청난 더러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어. 21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더하기 다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얘가 2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35였대. 그리고 난 여기는 이 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이게 35의 제곱은 21의 제곱 더하기 여기 얘는 x라고 본다면 x의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요식을 통해서 이걸 빼가지고 여기 얘를 빼가지고 a의 제곱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5의 제곱도 해야 되고 21의 제곱도 해야 돼. 21의 제곱은 뭐 441일 테니까 그걸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39의 제곱을 하는 되게 불편함이 발생하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숫자들의 정보를 조금 한번 바라봐봐. 얘는 7 곱하기 5예요. 네. 얘는 7 곱하기 3입니다. 얘는 7 곱하기 4일 수밖에 없군요. 답은 28이다. 됐어요? 네. 이거 봐봐. 주어져 있는 숫자들에 뭘 생각해? 최대 공약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최대 공약수를 미리 빼놓고 거기에 남은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랑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후에 요따가 그 숫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봐봐. 얘는 지금 피타고라스의 수였으니까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보자.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8 루트 5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요 길이가 8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라보는 거야? 8
곱하기 루트 5로 바라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8 곱하기 1로 바라본 거야. 그럼 나의 관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여기가 루트 5고요. 여기는 얘가 1입니다. 여기 얘를 구해주세요. 그럼 얼마니? 2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이 값은 8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계산을 쉽게 합시다. 그렇지. 됐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자. 너 이거 할 수 있겠지? 네. 해보세요. 다음. 3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의지가 45도 올 때 돼 있고 5A 그다음에 5 5x, 5y 위에 주적 pq에 대해서 뭐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해 될 수 있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가보자. 가보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 아니 여기는 이 길이 더하기 여기는 이 길이 더하기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하거든. 맞아? 그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해. 그러니까 p가 한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q가 이쯤에 있으면 이 길이 더하기 여기는 이 길이야.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의 길이 둘레의 길이랑 둘 중에서 누가 더 짧을까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둘레의 길이가 뭐가 더 짧은지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단 기본을 좀 쌓고 가자. 봐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기 어떤 이렇게 x 수직선 위가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는 요 점, 여기는 요 점과 여기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가 궁금한 거야. 만약에 그 점이 여기 있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고 그 점이 여기 있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그 길이들의 합 중에서 최소가 되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런 적 있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저 뒤에 있는 거를 Y축 X축 아, 네. 이렇게 그대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봐봐 내가 대표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요 길이랑 위는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궁금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이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짧을 거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더 짧을 거고 심지어 이렇게 돼 있는 요 길이가 가장 짧겠지. 얘가 일직선으로 됐어. 그러니까 점이 여기 있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맞아요? 네. 뭘 했다? 대칭이동을 했다. 그치? 대칭이동을 했다. 여기는 얘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야. 바라볼게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를 여기는 요 직선 있잖아. 요 직선. 난 현재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만 어떻게든 구해보고 싶었나 봐.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서 이렇게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맞아? 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일직선을 이렇게 그은 이 길이가 최소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현재,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점을 내가 잠깐 a 다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하고 싶었다로 일단 바라볼게.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여기는 이 길이 더하기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고 싶어? 여전히 최소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얘는 지금 여기 묶여있으니까 얘를 대칭시키기엔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대칭시켜. 얘를 이렇게 대칭시켜. 오케이? 얘를 a 다시 다시라고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는 요 길이랑 또 여기는 요 길이랑 같겠죠? 자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도 이렇게 계산 하나 더 보자. 됐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구하고 싶은 건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요 길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네. 맞아? 그러니까 뭐 하면 끝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1점을 이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P였으면 좋겠고 만나는 요 점이 Q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요 삼각형이 최소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요 P라는 점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자로 얘기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을 테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까지 했을 때 요게 내가 원하는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 되구나. 네. 한 단위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어? 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나의 관심사는 뭐야? 이 성분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오래. 왜? 이 길이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가 여전히 얼마래? 오래.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봐봐. 여기 있는 이각이랑 여기 있는 이각은 당연히 뭐하겠어? 같겠지? 대칭한 거니까. 네. 여전히 여기 있는 요각이랑 여기 있는 요각은 뭐하겠어? 같겠죠? 그럼 나는 이각이랑 이각 더한 게 지금 현재 45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네. 그거에 몇 배겠어요? 두 배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몇 도? 90도. 직각이 오르투? 이가? 됐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뒤로 좀 넘어가자. 72번. 에어컨 꺼주시면 돼요? 어? 에어컨. 72번은 겁니다. 해보자.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먼저 보자. 뭐 궁금해요?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죠? 그럼 뭘 줬나 봤더니 ABC, 여기 요 각이 말도 안 되지만 90도래요. 그지? 그리고 나는 여기는 요 길이,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는 얘랑을 이용해서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구하고 싶을 것 같아. 이게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주세요? 옆에서 바라봐주세요. 진짜 직각삼각형처럼 보이게 이렇게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리는 얘기. 그죠? 현재 여기는 얘가 A고요. 여기는 얘가 C입니다. 여기는 얘가 B입니다. 얘도 여전히 지금 직각 같진 않죠? 계속 낮았지? 됐어? 그러면 봐봐. 내가 현재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요 길이가 얼마인가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당연히 같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이 직육면체랑 여기는 이 직육면체는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여기는 얘 대각선의 길이고 여기는 얘 대각선의 길이니까 당연히 길이는 같을 것 같아. 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요. 네.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에 내가 궁금한 건 여전히 AC의 길이였고요. 여기서 4, 그 다음에 4루트 2라고 여기는 얘의 정보를 줬어요. 그지? 그럼 나는 여기는 얘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높이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면 높이를 내가 뭐라고? 일단은 A라고 이렇게 잠깐 놔볼게. 그럼 변수를 지금 내가 마음대로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어? 식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지? 그 A에 대한 방정식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가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가 A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얘도 여전히 A였을 거고 여기는 얘도 여전히 A였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2A가 됩니다. 네. 그죠? 네. 다음 여기는 요 길이를 지금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 얘랑 얘랑 얘 뭐니까 대각선이니까 루트 뭐가 될까요?
16 더하기 32. 그러니까 48. 48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지? 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네. 그렇다면 얘랑 얘는 몇 배 차이? 루트 2배 차이. 네. 1대 1대 루트이니까. 맞죠? 얘나 루트 2배를 하면 얘가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48 더하기 a 제곱은 2a가 될 거예요. 됐어? 네. 이 상태로도 막 제곱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나눠주고 생각하자. 네. 되죠?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내가 제곱했더니 48 더하기 a의 제곱은 2a 제곱이 되면서 a의 제곱은 48이 됩니다. 그죠? a는 뭐가 됩니다? 4 루트 3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8 루트 3이 되죠. 오히려 도형적으로 하면서 더 쉬워지지. 입체도형이요? 어, 입체축으로 보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한번 가볼게요. 지금 궁금한 게 뭔가 봐봐. 궁금한 게 뭔지는 문제 거의 끝에 있어요, 항상. 그치? EF라고 하는 얘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사면체의 뭘 구해주세요? 부피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면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얘의 길이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난 여기는 이 길이를 몰라요. 잠깐 A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A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저 A가 되는 정사면체가 또 하나 존재할 거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가 이렇게 A가 되는 이런 정사면체의 뭐가 궁금합니다. 부피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보죠. 자, 여기는 얘가 이게 A였을 때 여기는 얘 부피는 뭐가 될까? 외웠어. 뭐라고요? 느껴져요? 몰라, 나는 아니었어. 선생님, 다시 말해서 고등부 선생님이었잖아, 그치? 이런 그 암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된대. 믿고 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 자, 보자. 일단 얘가 지금 요 밑면의 넓이잖아. 요 밑면의 넓이는 이 정도는 우리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네.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 할 거야?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고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 정삼각 뿌리지? 정사면체 부피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게 당연히 뭐겠어? 이 h를 구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방을 딱 내렸을 때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여기는 요 높이가 궁금한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높이를 나는 현재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는 얘를 포함한 어떤 평면에서 피타고라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실 여기는 요 점이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네. 맞아? 그러니 얘를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얘도 수직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수직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생긴 뭘 만들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h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한 모서리니까 현재 얘가 a야. 네. 그지? 근데 여기는 이 길이만큼 땡이란 말이야. 그지? 됐어요? 네. 그 길이는 여기는 요 길이였잖아. 여기는 요 길이는 여기는 요 길이의 3분의 2였겠지. 근데 여기는 요 길이는 얘가 현재 A였으니 여기는 얘가 2분의 A였을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2분의 A 루트 3이었을 거야. 네. 그럼 거기 있는 걔 3분의 2였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3분의 A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H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A 제곱에서
빼기 예제곱 3분의 a제곱을 빼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계산의 결과가 3분의 2a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a제곱 이렇게 됐어. 그럼 h는 뭘까요? 루트 3분의 2a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물론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6a 이렇게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넣었어? 여기는 얘를 넣어봤어. 3분의 루트 6a를 넣어봤어.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3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3 a 제곱에다가 곱하기 3분의 루트 6 a 이렇게 됐어. 됐죠? 네. 요거 두 개 곱한 건 얼마? 1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이 있고 여기는 얘도 사실은 루트 2랑 루트 3인 거잖아. 요 루트 3이랑 요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될 거고 얘랑 약분 되겠지? 남는 거는 루트 2만 남을 거고. 여기 a 총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아주 잘 외웠습니다. 됐죠? 네. 좋아. 아니 진짜 잘 배웠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편해. 이런 계산을 생략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알아야지. 그럼 봐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a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사면체 부피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ef라고 하는 이 모서리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끝났어. 네. 그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될 거야. 그럼 이제부터 나의 관심사는 뭐겠어? 여기는 요 A라는 요 길이를 지금부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구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됐어요?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랬어요? 2랬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랬어? 4랬어. 왜? 얘랑 3분의 1이 되잖아. 그치? AB의 길이의 3분의 1이 얘라고 했어. 근데 이 길이가 6이랬으니까 6의 3분의 1이면 2잖아. 그치? 네. 얘가 4가 될 거야. 현재 네. 이런 상황인 거야. 몇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A가 궁금하고 현재 상황에서 여기가 2고 여기는 얘가 4입니다. 이렇게 준 상황에서 여기는 이 길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만 지금 초점을 딱 맞춰서 쟤만 집중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싶네. 뭐야? 이거가 우리의 얘기니까 이거를 보여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잠깐만 여기는 2이나 6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서 얘가 또 3이니까 뭐 지가 사는 길을 이용해서 요 길이랑 아주 좋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얘가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어? 아, 그건 그게 없지? 네. 근데 그게 맞아. 왜요? 왜냐면, 봐봐. 이렇게 그었어. 네. 이렇게 그었어. 네.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 아니야?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면 같은 거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다시 봐봐. 여기는 요 삼각형이지? 네. 요 삼각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얘가 4야, 이렇게 4야. 네. 그 다음에 여기 얘가 6이야, 이렇게 6이야. 네. 이렇게 6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요거야, 요거. 여기 얘가 몇 도야? 60도고 여기 얘가 몇 도야? 얘는 뭐 몰라 이렇게 생각 얘가 60도잖아 그지? 이 정삼각형의 한 각이었으니까 근데 얘는 모르지? 이 각은 모르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럼 다시 이제 얘를 바라볼게 얘를 바라볼게 똑같잖아 네. 그치? 얘는 6이고 여기는 60도잖아 여기는 4잖아 네. 똑같이 생겼지? 네
근데 여기는 요길이랑 여기 요길이는 같은 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 요거랑 요거가 지금 길이가 같다면 다시 요길이 얘 톡 떼서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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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 요길이랑 요길이 같대. 이렇게 같대. 맞아? 근데 여기 얘 이게 여기 뭐야 중선 찍은 거잖아. 네. 당연히 수직이겠지. 네. 그러니까 수직입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의 관심사는 이제 나의 관심사는 다시 나의 나는 지금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어요. 맞아요? 네. 여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환이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어떻게든 빠르게 추산을 다해서 구해보고요. 네. 여기는 요 길이는 3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를 구할 겁니다. 그치? 그렇다면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꽂혀야 돼? 여기에 꽂혀야 돼. 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아까처럼 다시 한번 그려보자. 얘를 그대로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4였고요. 여기 있는 얘가 6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몇 도였어요? 60도였어요. 됐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리자. 그럼 얘가 얼마야? 2지? 네. 얘가 얼마야? 2루트 3이죠? 네. 됐어? 이 길이가 얼마야? 4. 4지. 그러면 피타고라스성이 2입니다. 그럼 16에다가 12. 얼마야? 16, 12, 28? 맞아? 네. 2루트 7 되게 되는 거야. 얘도 똑같아 되는 거야. 얘는 뭐야? 2 곱하기 루트 3이지? 네. 얘는 뭐야? 2 곱하기 2지? 그러니까 루트 3과 얘만 가져. 피타고라스성이 써봐. 루트 7이지? 그냥 2만 곱해주면 얘는 1루트 7. 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나왔다 이제. 그럼 이제 다시 나의 관심사 이거지. 네. 다시 한번 그려 이렇게. 여기 3이었어. 여기 1루트 7이었어. 여기 수직이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는 요 길이 A였고 됐어. 됐죠? 그럼 얘는 28이고 9 빼면 루트 19 됐어? 얘를 여기다가 놓으면 시간이 별로 없어. 됐어? 그래요. 일단 한 대까지 하고 남은 건 어쩔 수 없어. 너가 해봐야지. 됐죠? 네. 아, 오케이, 좋아. 다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봐. 어떤 삼각형이 있었대요. 여기 삼각형이 있었대요. 하필이면 여기 얘가 90도였습니다. 수환의 발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명한 소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라는 그런 식이 나왔었지. 그래서 소였어요? 어. 아, 그렇구나. 됐어? 여기서 이런 성질이 있었어. 여기는 얘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고 여기는 얘가 C였고 여기는 얘가 D였다면 A랑 B랑 곱한 게 C랑 D랑 곱한 거랑 같았어요 라는 이런 성질이 하나 나왔었지. 네. 얘가 나왔던 배경은 요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다시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있을 거야. 네. 요 넓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거야. 어떻게? 얘를 밑변으로 여기는 얘를 높이로 그게 뭐야? 2분의 1cd겠지. 네. 그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여기는 얘를 높이로 바라보면 2분의 1ab겠지. 네.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아요 해서 나온 이 성질이 얘였단 말이야. 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두 가지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네. 맞아? 다시 여기서 내가 높이가 궁금해서 뜬금없이 이 h가 궁금했나봐. 근데 나는 여기는 요 길이랑 하필이면 이 넓이를 알고 있어. 그럼 s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여기는 요 길이였을 거 아니니 내가 원하는 h값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그런 식으로 넓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실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같은 얘기랑 좀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랑 좀 다른 문제 같은데 기억해놔, 그렇지? 네. 이게 하물며 부피를 가도 똑같다는 얘기야. 아, 네. 부피를 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봐봐.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됐어.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삼각뿔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삼각뿔이 있었어. 여기 얘가 이게 수직이었고요. 여기 얘도 여전히 이제 수직이었고요. 여기 얘도 여전히 이제 수직이었어. 이렇게 돼 있었대? 네. 그럼 나는 여기는 요 길이가 A였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B였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C였어요를 난 현재 알고 있는 중이야.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요 삼각형의 뭘 구할 수 있을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 봐. 오케이? 됐어? 네.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요 점에서 이 삼각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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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의 발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오케이? 어디에 꽂혔겠지? 네.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꽂혀 있는 중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지금 꽂혀 있는 여기 이제 요 높이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 부피, 그러니까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밑변으로 바라보고 얘를 높이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는 얘 밑면의 그 넓이는 2분의 1 뭐가 돼요? AB가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뭐를 할 거예요? 높이 C를 할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할 거예요? 3분의 1을 또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뭐가 됩니다? 이 부피가 됩니다. 아, 네. 그렇지? 그럼 이 부피는 뭐랑 똑같겠어요? 이제 얘를 밑면으로 바라보고 네. 2분의 1 S 에다가 아니 뭔 소리야 왜 2분의 1 3분의 1 곱하기 S 곱하기 뭘 해주면? H를 해주면 얘도 여전히 이 도형의 부피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맞아? 네. 그러니 여기 있는 이거 알고 있고 이것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난 여기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는 이 높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도. 네. 알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야? 하나의 도형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네. 근데 하나의 도형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은 일치하겠지. 네. 그렇지? 이 관점이나 이 관점의 결과는 같을 거란 말이야. 네. 결과 같다가 수학에서 등호야. 그렇지? 네.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고요. 네.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부분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같다라는 식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등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어? 네.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FH가 뭐래요? 2 루트 3이래요. 정육면체래. 그럼 한 변의 길이 준 거네? 한 변이 3이었어요. 네. 그지? 정육면체에서 AFC와 면 AFC. AFC는 여기는 요 면이네, 그지? 요 면. AFC와 BH라고 하는 돌점을 내가 I라고 했을 때 I에서부터 어디까지? EFGH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까지 여기 요 말이 안 나와. 거리가 얼마인가요?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 이쪽으로 내가 이 밑에 있는 이 평면으로 수선의발을 내렸을 때 과연 어디에 찍힐까? 얘가 여기 어딘가에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찍힐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어디에 찍힐까를 생각해보자. 어디에 찍힐까? 이럴 때는 요 위에서 바라보면 좀 편해져요. 오케이? 도형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럼 봐봐. 위에서 바라봤어. 여기 이렇게 여기가 현재 A고요. 여기가 현재 D입니다. 얘가 B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C예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는 얘는 뒤쪽에 E가 있었을 거고요. 요 뒤쪽에는 H가 있었을 거고 여기는 요 뒤쪽에는 F가 있었을 거고
요인 이후 뒤쪽에는 G가 있었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와 얘를 잇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 AC, ACF는 ACF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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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요거야.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야 그냥. 그렇지? 네. 위에서 바라보면 이거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지? 네가 밑으로 내려가 있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BH를 했어. B랑 H. B랑 H. 얘는 위에서 바라보면 그냥 뭐야? 이거야 이거. 됐지? 네. 됐어? 네.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수선해발을 내렸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었겠지. 네.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금 현재 무슨 점이야? 아이라는 점이 있었을 거야.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어디에 꽂힐까요? 당연히 이 선 위에 꽂히겠네요. 이선 위에 꽂히. 네. F, H 위에 꽂히.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오케이. 얘는 여기에 꽂힌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알아냈어. 알아냈어.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어렵다. 선생님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면 프리가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야. 보자. 제가 어떻게 제가 어딜까? 네,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볼게.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는 얘가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 네. 그지? 난 여기는 요 길이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야. 네. 여기는 얘를 포함한 어떤 평면을 생각하고 싶은데. 네.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이 보이지? 네. 근데 이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네. 얘를 포함한 평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평면을 의미할 거거든? 맞아요? 이 평면을 옆에다 한번 또 그려보는 거야. 자꾸 3D는 2D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럼 봐봐. 옆에서 바라봤어요. 요인이 얘가 현재 얘가 B였어. 요인이 얘가 뭐였어? F였어.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쭉 간 거잖아. 근데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가 현재 뭐였어? D였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여기가 얼마였어? H였어.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의 정중앙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겠어? A가 있었을 거고 C가 있었을 거야. 네. 이번엔 A가 뒤에 있겠다. 그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G가 있었을 거고 뒤에 이게 뭐야? E가 있었겠지 또. 이렇게 있었겠지? 요 평면에서 난 바라보고 싶은 중이었고 여기는 요 선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는 BH 이렇게 된 요런 거였어. 그치? 두 번째 얘랑 얘를 표현하려고 해. 근데 A랑 C는 다 여기 있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ACF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옆에서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요런 직선처럼 보일 것 같아. ACF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야. A C F니까 예예 예. 아 네. 됐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보이잖아.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뭐가 된다? 내가 원한 I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나는 내가 뭐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수선해발 내렸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게 현재 나는 궁금한 거야.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내가 자꾸 어떤 도형들을 자꾸 평면으로 바꿔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은 의미가 또 이렇게 보여. 그럼 이제 여기는 얘에서 찾는 게 좀 편할 것 같으니 맞아? 다시 안 보여.
위에는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요인이 얘랑 만나는 점이잖아. 이 삼각형 위에 있는 어떤 점이고 얘랑 이 삼각형이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 위에 어딘가 있었을 거고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 위에 어딘가 있었을 거고 이 직선 어딘가 있었겠지. 보여요?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하나씩 숫자를 써가면서 생각해보자. 눈 요인이 얼마니? 3이요. 3입니다. 그 다음에 눈 요인이 얼마예요? 6이요. 3루트 2입니다. 저걸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것도? 펼친 줄 알았어요. 그냥 투시도라 그러나? 투시도. 전개도는 잘 다루지 않아요? 네. 아, 그럼 이제 확실히 이해됐어?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긴이, 요긴이 여전히 뭐였을 거야? 3이었을 거야, 그치? 요긴이, 요긴이는 얼마였겠어? 그치, 2분의 3루트 2였겠지? 네. 됐나요? 그럼 난 지금부터 찾고 싶은 게 사실 여기는 요점이거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찾고 싶은 거거든.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어? 닮음처럼 생겼어요. 그래요. 닮음처럼 생겼어요. 아주 좋은 지점이다. 어떤 닮음이 뭐예요? 여기는 요각이랑 여기는 요각이고, 그렇지? 여기는 요각이랑 여기는 요각이 부분이네. 맞아? 요거랑 요건 지금 현재 닮음이야.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렇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점은 여기는 얘도 지금 얘랑 얘 중점이었잖아. 네.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 네. 여기는 이 길이 2분의 3이었다는 뜻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긴이, 요 길이가 현재 2대 1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요게 2대 1이었으니까 요긴이 요 길이랑 요긴이 요 길이의 비도 2대 1이었다는 뜻이야. 네. 요긴이 요 길이랑 요긴이 요 길이의 비도 2대 1이었다는 뜻이야. 네. 맞아? 그럼 요게 전체가, 그럼 봐봐. 요렇게 요렇게 잘라놓고 봤을 때 그럼 요거 대 요것도 현재 요거 대 요거가 2대 1이었으니까 요거 대 요거도 2대 1이었다는 뜻이지. 네. 그러니까 요긴이 요 길이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